작가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작곡가가. 네, 작곡가가. 자기가 네. 일생의 대작이라고 스스로 공표를 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걸 그냥 건너뛰고 가도 되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베토벤 모든 작품들 중에 이게 제일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작가님이 저렇게 이렇게 칼질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미리 더 생각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휴 감사합니다. 뭐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네. 장엄미사를 이제 메인 카테고리로. 장엄미사가 청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그럼 베토벤 교향곡 9번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이미 다 잃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후기 현악 4중주, 베토벤 후기 소나타 다 청각을 상실한 다음에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계속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작품을 완성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악보를 시각적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서 들리는 것을 상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과 다른 사운드를 갖다가 시각에 의존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게 음악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장엄미사가 어떤 뜻이고 네. 어떤 의미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토벤이 루돌프 대공한테 헌정을 하려고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1809년쯤이죠 아직 그 중기 시절 그때 루돌프 대공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올미츠라는 지역에 대주교가 되면은 내가 서품 미사를 해야 할 텐데 서품식을 위한 미사를 네가 좀 써달라고 청탁을 해서 베토벤이 아 내가 써주겠다고 후원자에 대한 우정뿐 아니라 자신의 후원자가 거기 대주교가 되면 자기의 궁정악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공무원 철밥통 그걸 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사실 대주교가 되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10년 넘게 1819년에 루돌프 대공이 그 자리에 올라요. 근데 그 즈음에 이미 좀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베토벤이 그때 그 약속을 칼같이 기억을 하고서는 아 그 서품 미사 내 거 굉장히 일생의 남을 대작을 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작곡에 들어가는데 빈말뿐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대작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스케일도 굉장히 크게 잡고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지금까지 써왔던 거랑 차원이 다른 스케일로 이걸 만들면서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꿈이 너무 컸구나. 스케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미사곡에 쓰이는 텍스트들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라틴어들이. 근데 이미 준비된 그 전례 그 라틴어 텍스트만으로 자기 곡을 다 커버하기에는 이게 너무 짧다는 것도 파악을 했고 화음도 되게 많이 넣어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는 이 곡을 식을 하는 당일까지 쓸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결국 파악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일찍 루돌프 대공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서품식이 열리기 두 달 전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악보가 안 오니까 대공이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서품식을 네가 망치려고 드냐 아마 이런 소리 들었겠죠. 베토벤은 그러고서 결국 루돌프 대공은 베토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훈멜이랑 이제 다른 작곡가의 이미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냥 서품 미사를 치러요. 베토벤에게는 자기가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근데 크게 남은 대작만 남아있는 거죠. 미완성의 대작만 남았는데 너무 자기가 이거를 그 음악적으로 건 꿈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든 완성을 시키고 어딘가 이렇게 좀 크게 팔고 싶은 거예요. 모든 출판사에다가 다 얘기를 해놨어요. 나 이런 곡을 쓰고 있는데 이 곡 너네들이 얼마에 가져갈래? 출판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 이제 솔깃한 거죠. 출판사들은 아 이것은 우리 출판사에서 내야지 잘 팔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 출판사에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20여 군데의 그 왕궁과 음악 단체에다가도 나 지금 일생의 대작을 갖다가 지금 완성을 하기 일보 직전인데 악보 미리 사갈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놨는데 네다섯 군데서 아 그거 내가 하겠다고 연락들이 다 왔대요. 심지어 프로이센에서는 그 국왕이 그 나한테 그 초판본 주면은 내가 너에게 그 명예 왕족 그거를 하사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미리 그 떡밥을 다 깔아놨어요. 문제는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이 사람이 작곡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기 소나타들 작곡하면서 밥벌이도 해야 했고 작곡을 해야 할 작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늦어지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아직 만들자는 약을 팔았구나 라는 소문이 출판사 사이에 떠도는 거죠. 출판사들이 독촉을 하면 할수록 베토벤의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곡을 두 곡을 갖다 지금 작곡 중인데 이 중에 어떤 걸 너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아 지금 꼭 곡을 또 하나 지금 작곡 중이다 전체 미사곡이 세 곡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혼돈에 빠지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결국 곡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의 문제가 너무 스케일이 그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곡을 초월한
필요한 작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연주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요. 그 합창단도 없었고 오케스트라도 없었고 당시에 베토벤이 이게 만약에 초연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상업적인 어떤 교류가 활발한 런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니고 엉뚱하게 러시아에서 초연이 됐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리친이라는 후작이 악보를 받아들고 아 이거는 내가 초연시켜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는 황제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있는 악단들 다 모여 그러면서 휘라모니 소사이어티 협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곡을 초연을 시도를 하는데 그게 원래 만약에 1월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뭐 연습을 하면서 연주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것은 지금 한번 연습해서 될 곡이 아니구나. 그게 연주가 4월까지 늦어져요. 그 사이에 리허설을 10번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리허설 10번 하는 연주가 있나요? 아 거의 드물죠. 네. 그 네. 시절에는 정말 사상 정말... 최후의 일이었대요. 그게 그렇게 해서 4월에 연주를 하는데 그 1월부터 4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러시아에서 연주가 이제 개최될 거라는 소리에 빈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빈인데 어떻게 러시아에서 그 우리의 베토벤의 곡이 거기서 초연이 되지? 이러는데 빈에서 초연을 나는 하고 싶다라고 베토벤이 처음에 어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만만한 곳이 이제 빈 아구협회였는데 빈 아구협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게 곡이 너무 난해하고 스케일이 크고 이걸 연주할 수 있는 악단을 갖다 다 모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합창단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되게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그거를 베를린에 팔아요. 베를린 오페라 극장에 너희 이거 혹시 연주할 수 있어? 그리고 악보를 보냈는데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아 이거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서유럽의 초연은 베를린으로 확정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소리를 빈 시민들이 듣고 두 번째 좌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빈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친히 서명을 해가지고는 친필 편지를 갖다 베토벤한테 전달을 해요. 그 서한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베토벤을 추종하던 그런 귀족이라든가 국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시민 계급인 거예요.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베토벤이 아 나를 갖다 시민들이 좋아하는구나. 그 당시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그거를 출판을 하고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그게 여론몰이가 되면서 빈 아구협회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초연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전곡을 연주하진 못하고 첫 번째 곡부터 글로리아까지 이제 거기까지만 간신히 연습을 하고서는 초연이 성공했다는 예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곡이죠. 그럼 이게 미사라는 거는 저렇게 어떨 때 그 서품 미사 전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톨릭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미사였던 거죠. 근데 솔직히 그 미사가 있으면은 그 차례대로 그 음악이 연주가 네, 되어야 키리에부터. 되는데 키리에부터 네. 크레도 글로리아 네.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네. 사실 현실상 만약에 했었다 그래도 서품식을 말아먹기는 똑같았을 네.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말아먹기 한 시간이 넘는 네. 그런 서품식이 곡이거든요. 전체가 한 시간이 안 될 텐데 곡 자체가 한 시간이 넘으니까 한 시간이 넘 80분으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연주가 빈에서 불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가 검열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 음악은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볼 때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속 공연장이나 콘서트 이런 데서는 종교음악을 갖다가 연주하는 게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한 시간이 넘기 때문에 미사를 치르면서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있는 곡이 아닌 거예요. 연주만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뭐 중간에, 말도 있을 예, 거지 중간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예.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 저 뭐 카톨릭이 아니어가지고 그 네. 미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걸 잘 몰라서 아 저도 예. 잘은 모르는데 예배랑 비슷해요. 그죠? 예, 예배랑 비슷한데 이것을 갖다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유일하게 종교 음악을 세속적인 공연장에서 허용했던 게 그 콘세르 스피리추엘이라 그래가지고 영성 콘서트라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 정식 콘서트가 아니라 침묵 도모를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궁정 악장이라든가 이렇게 궁정 악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연주회가 있었어요. 프랑스 루이 14세 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허용을 해서 이제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간신히 연주가 된 사례였죠. 그럼 베토벤의 자원미사가 이전에 작곡된 미사곡하고 좀 다른 게 일단 길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일단 길이가 다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악기 편성이 대편성인데 예. 콘트라파곳, 호른 4대, 트럼펫 2, 트롬본 3대 거기다가 오르간 뭔가 작정하고 쓴 거고 오르간은 뭐 스트링 예. 게다가 예. 솔리스트도 4명이에요. 그리고 합창단. 합창단. 네. 이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미사 솔렘니스를 그냥 보통 성당에서 연주한다 네. 싶으면은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솔리스트들도 심지어 너무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베토벤은 어떻게 해든 루돌프 대공한테 뭔가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사 솔렘니스 전에 작곡됐던 그런 곡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 키리에 처음 들어보면은 합창단이 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합창단이 주고 베토벤이 작곡한 그 인 C, C 미사는 처음서부터 합창단이 들어가요. 근데 그 미사 솔렘니스와 키리의 그 처음 그 C 그 메스를 처음 부분을 들어보면은 합창단 언제 나와? 이렇게 스물 몇 마디가 오케스트라 네. 전주예요. 그리고 나서 키리 포르테 그 다음에 피아노 갑자기 네. 피아노 그리고 템포 변화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되게 다이내믹하고 다이나믹도 네. 갑자기 포르테 그 다음에 피아노 절대 졸리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은 그렇죠. 미사곡이에요. 절대로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번에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악곡을 마치 악기 곡처럼 그렇죠. 쓴다는 네,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역할? 역할이 갑자기 중요해졌죠. 성악가들의 그 기교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뭔가 좀 어려워요. 그들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리아라던가 네. 이렇게 성악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사 솔레니스는 솔리스트들이 계속 쉴 새 없이 나오는 그런 곡이거든요. 굉장히 그들한테도 엄청나게 기교를 요구하는 그런 그래서 아마 베토벤은 죽기 전에 이 곡이 제대로 연주되는 걸 거의 못 보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못 보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교향곡 연주할 때랑 이렇게 합창이 같이 섞인 어떤 작품을 지휘할 때 베토벤 교향곡 9번 베토벤 네. 교향곡 9번 말러 네. 교향곡 예 네, 그렇죠 8번 특별하게 더 어려운 점이 있나요? 합창도 같이 그러니까. 지휘를 해야 돼요. 합창을 뭘 더 공부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많이. 공부를 해야죠. 예. 합창단이 있는 그런 교향곡과 없는 교향곡은 정말 달라요. 그 가사를 잘 알아야 되고 호흡이 있는 악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하는 그 타임이 굉장히 더 정확해야 되고 또 합창단은 오케스트라 더 뒤에 있잖아요. 예. 딜레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합창단하고는 또 따로 보통은 따로 한 번 더 연습하시죠. 한 번 더 연습하고 합창 지휘자가 합창단. 따로 숨어서 또 지휘를 하기도 하는 그러기도 네. 하기도 하죠. 네. 네. 보통 합창 지휘자들이 먼저 합창단을 만들어 놓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가사가 있다는 거. 가사가 있다는 거. 그 가사를 그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사 발음까지도 지도하시는 지휘자님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아, 제가 네. 진짜 저한테 큰 도전이 하나 있었었어요. 테오토라키스 라고 하는 그리스 지휘자인데 네, 네, 네. 그분의 심포니를 한국에서 이제 초연을 해야 되는 기회가 저한테 있어서 저는 그리스어를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와 그냥 그거를 붙잡고 제가 몇 날 며칠을 그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공연하는 날 오픈에어에서 연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아주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많이 못 오시고 저한테 그 챌린지가 뭐였냐면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웬말은 뭐 너무 어려운 그런 기억이 나서 그거를 굉장히 내가 익숙하게끔 그렇게 발음하는 거 그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합창단 그냥 지휘하는 건데 몰라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발음하는데 를 언제 가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면은 가사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천천히 가사를 굉장히 습득을 많이 하고 뜻도 잘 알으셔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을 지휘 공부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음악적으로 더 지휘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리허설할 때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피에르 블레즈라고 이제 유명한 프랑스 지휘자 그분의 음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말로 교향곡 6번 심포가 나왔을 때 말로 교향곡 6번에 대한 해설을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그 음반에 같이 담아겨서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4개국어로 말씀을 하세요.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진짜 몽땅 다 본토 발음인 것처럼. 네.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언어도 음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지휘자들은 그 음악의 국적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마시모도 언어 하나는 아주 네. 모르겠어요. 몇 개 국어 하는지 기본인 것 같아요. 4개는 기본이에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는 하는데 그래서 몇 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 진짜로요? 스페인어인가 뭐 스페인어도 할 만하죠. 네. 네. 결국에는 합창이랑 같이 할 때 좀 더 지휘할 때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아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럼요. 더 필요. 이 테크닉이 아니라 여기
그럼 사실. 아까 전에 테오도라키스 곡을 여태까지 공부한 게 좀 아쉬웠어.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베토벤으로 네. 돌아가죠. 네. 없는 걸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저는 이거는 아직도 제 최애 음반이 가디노가 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이 곡을 처음 알았던 게 대학생 때였는데 남들이 그건 이제 처음에 다 얘기를 해주는 거 엄청난 명곡이니까 꼭 기회가 있을 때 들어봐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음반이 딱 신보가 나와서 이제 그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된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되게 압도적이고 다이내믹하면서도 그 안에 그 스토리랑 디테일한 선율을 절대 잃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한 어떤 종교음악이 아니라 아 이거는 인간을 갖다 표현하는 곡이었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음반을 끼고 살았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따뜻함과 다이내믹을 갖다가 동시에 갖고 있는 음반은 앞으로도 좀 찾기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도 오늘 저녁에 작가님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들어봐야 돼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언어 잘하시는 분들이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단어 선택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마시모는 약간 그거를 좀 상대방의 어떤 배려, 예, 배려해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진 않아요. 네. 그분은 아무튼, 되게 친절하신 네. 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봐가면서 그 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 하이죠. 엄청난 네. 수준의 네. 언어 구사력이 정말 그 마시모가 그 언어 구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